네, 색들입니다. 지금은 드비알레 제미니 2의 통화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통화품질 확인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리뷰가 이제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그냥 통화품질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얘기한다고 이제 제품을 써본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하긴 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모두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쓸 때는 좀 틀린 정보들이 이 통화 녹음 테스트에서는 틀린 정보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말고 이제 제품 리뷰는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그냥 뭐 다양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통화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드비알레 제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접 센서가 달려 있죠. 안쪽에 근접 센서가 달려 있고 요즘 나오는 이제 고가 이어폰들이 대체로 비슷해요. 근접 센서를 이제 앱으로 켜고 끌 수는 있는데 통화 시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이제 한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쓰기 위해서 빼면은 그 이어 귀에서 이제 뺀 이어폰의 마이크가 비활성화가 되고 귀에 꽂고 있는 쪽에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은 이제 이걸 손으로 막는 게좀 어려운 제품들이 있는데 제미니 2 같은 경우는 살짝 길쭉하면서 이제 부피감이 좀 있죠. 그래서 귀에서 빼면서 이제 근접 센서를 가려주는 그렇게 해서 쓰는 방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초 마이크는 이제 연결이 가장 먼저 된 유닛이 활성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미니 같은 경우는 케이스에서 뚜껑을 열면은 전원이 켜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먼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사용하는 환경이나 핸드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메인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뭐 따로 착용 후에 귀에서 뭐 뺐다 꼽았다만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오른쪽 마이크가 활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직접 확인 한번 해야 돼요, 통화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마이크가 활성화가 돼 있고요.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제미 2 같은 경우는 통화품질 확인이 간단합니다. 제가 총네 곳의 장소에 직접 가서 통화 품질 확인을 하는데 네곳다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가격대가 이제 60만 원 중후반대에 가기 때문에 네곳다 깔끔해야 되고 제가 정확한 스펙은 확인하진 않았지만은 요 정도 스펙이라면은 뭐 CVC든 ENC든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제 CVC나 ENC는 둘다 통화 시 마이크에 들어오는 외부 소음을 분리해서 줄여주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좀 증폭시켜서 깔끔하게 들리게 해주는 통화품질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거는 이제 요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에 있는 대로변과 지하철 역사 여기서 통화하실 때 이제 차량 소음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어폰을 빼면서 이제 상단에 있는 근접 센서를 손가락으로 살짝 가려주면서 빼면 됩니다. 근접 센서가 이제 작동하는 데까지는 귀에서 빼면은 한 1초에서 2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1초, 2초가 굉장히 짧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체감을 해보시면은 꽤 깁니다. 그래서 2초 안에만 손으로 가려주면 되기 때문에 손으로 빼면서 그냥 손으로 귀에서 빼면서 손으로 쓱 가려주는 그거 이제 해보시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될것 같고 하나는 마이크 자리가 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양쪽 귀에 꽂고 있을 때좀더 숨이 수월하게 되도록 배치가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마이크도 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손으로 들고 통화할 때좀더 쉽게 통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좀 고가 이어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쪽 이어폰을 이렇게 입에 가까이 대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가 수음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소리가 좀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좀 메마른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대가 있기 때문에 좀 메마르고 갈라지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지만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입 앞에 가져다 대고 통화를 할 때는 목소리를 좀 줄여야 됩니다. 큰 소리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깨지게 되고요. 이제 외부에서 통화를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통화를 하게 되면은 속삭이듯이 지금 저 이렇게 속삭이고 있거든요. 속삭이듯이 통화를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빨리 나가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깔끔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이 살짝 지나서 사람은 지나다니지 않고 소리만 울리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뭐그 건물의 계단 복도나 뭐 이런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번 이후로는 요 소리가 울리는 복도에서 더 이상 통화 녹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간혹 여기서 또 하울링이 생기거나 좀 퍽퍽거리면서 끊기는 제품들이 아직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특히 이제 재미2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가격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이제 소리가 동굴에서처럼 울리는 소리. 여기는 실제로는 소리가 울리는 곳이지만 굉장히 좀잘 만들어진 이어폰 같은 경우는 통화할 때 소리가 울리게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뭐 10만 원 초반대 제품만 하더라도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좀 하울링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이제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면서 울렁거리는 증상들이 굉장히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증상 없이 깔끔하게 들려야지만 정상이고 요 가격대에 맞다. 뭐 거친 느낌도 없이 그래야지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어폰을 빼면서 이제 뭐 검지나 이런 손가락으로 살짝 가려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어폰이 둥글게 생길수록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데, 다행히 재미2는 둥글지 않고 조금 좀 값지고, 뭐랄까 조금은 투박해요. 제 기준에서 조금 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쓰기에는 좀 편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는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지금 한쪽 귀에서 빼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깔끔하게 들릴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방금 전에 이제 조용한 통화 부스나 복도 같은 경우에서는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할때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정도의 목소리 톤으로 통화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뭐 조용한 실내에서나 이런 데서 통화할 때 음성 높여가면서 통화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톤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좀 통화 볼륨이 좀 작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통화할 때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면은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녹음한 거를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볼륨이 아마 똑같이 들릴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 뉴욕 밖에 이제 대로변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조금 목소리 톤을 여러분들도 시끄러운 공사장이나 대로변에서 좀 목소리 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서 실제 쓰는 것과 똑같이 통화 녹음을 한다는 점을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좌석입니다. 왕복 4차선과 8차선 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차량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격대 제품이라면 당연히 CVC나 ENC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미리 상세 스펙을 확인을 하진 않는데, 요 정도 가격대는 대부분 이제 퀄컴 6ENC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CVC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들어갔든 간에, 사실 CVC랑 ENC는 살짝, 나오는 성능이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최근에는 CVC가, 예전에는 ENC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CVC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가격대, 사실 이 가격대에 맞는 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차 지나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야 됩니다. 그냥 아까 제가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 목소리만 들려야지 사실은 딱 맞는 수준이에요. CVC도 사실, 그 제조사마다 튜닝 그 노하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성능이. 근데 이게 굉장히 잘된 튜닝은 차량 소음이 전혀 안 들려요. 아마 제 영상을 들어보시면 딱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적당한 튜닝까지 된 정도라면은 지금 이제 차량 소음이 약간 물 먹은 듯이 맑게. 이게 만약 CVC나 ENC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음이 굉장히 날카롭고 귀가 따갑게 좀 필요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CVC가 좀 적당하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들어가 있으면 물 먹은 듯이 먹먹하게 붕붕붕붕 이 정도의 소리도 들리고
제 목소리가 좀더 깔끔하게 들릴 거고요. 만약에 가요계에 맞는 정도의 깔끔 완벽하게 CBC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찬양 소음이 전혀 안 들리고 제 목소리나 대신 이제 이 경우에는 제 목소리가 약간 변조된 듯이 들릴 수도 있고 약간 외국색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 소음이 전혀 안 들리니까 지금 뭐 경적 소리 이런 게 전혀 안 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CBC는 EAC는 굉장히 완벽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음이 약간 먹먹하게 들어갔다 들린다 뒤에서 뭔가가 들리기는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CBC나 EAC가 적당한 수준에 들어갔다. 만약에 차량 소음이 그대로 다 들어오고 제 목소리도 들어오고 혼란스럽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격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통화 품질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한쪽 이어폰을 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쪽 소음은 이렇게 살짝 다르게 굉장히 속삭이듯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제 목소리가 다 들렸는지 좀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고요. 상수형 상용지 차량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손을 한번 치워볼게요. 지금은 제가 손을 치우고 이제 통화를 하고 있어요. 한쪽 이어폰으로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좀 속삭이듯이 작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를 이 앞에 있으면은 지금 소음이 좀 크더라도 이렇게 굳이 음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통화를 해도 웬만큼 통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막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리고 했었는데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재미 2에 뭐 CBC나 USB가 잘 적용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차량 소음이 약간 물먹은 듯이 들리거나 아니면 전혀 안 들릴 거예요. 혹시 그 정도 돼야지 가격대에는 좋다 볼까 아니라 그냥 정상이다. 정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 지금 차량 소음이 굉장히 크고 시끄럽게 들린다. 그 목소리 잘 들리지만은 차량 소음이 시끄럽게 들린다고 하면은 뭐 통화 음질은 좋을지 몰라도 통화품이 자체는 가격대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좀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있는 역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9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이동 인구가 좀 많아요. 이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 소음도 좀 발생을 하고 여기 이제 중앙에 큰 홀이 있어서 여기가 소리도 좀 들리고 안내 방송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송 소음도 같이 들리는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화를 할때큰 소리로 통화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가볍게 대화하는 것보다 조금 작게 목소리를 살짝 죽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하는데 좀 소리를 작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뭐 일반적인 대화 톤이나 아니면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대화를 하면은 충분한 볼륨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변에 국민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 사면 뭐늘 하는 얘기지만 한 2년 전쯤에 나오는 제품들만 하더라도 이 장소에서 통화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주변에 나오는 소음이랑 이게 섞이면서 이제 말하는 소리가 거의 다 묻혀갔는데 특히 이제 CVC나 EMC가 있는 제품들도 주변에서 동일한 사람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사람 소음과 말하는 사람의 그런 소리를 이제 구분을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지우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제품은 없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뭐 저가형 이제 뭐 5만 원대 제품들도 여기서 통화가 어느 정도 충분히 원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 품질도 세계 평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통화 품질이 나쁘게 잘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통화 품질이 나쁘기도 충분히 나쁘고 소리도 이제 충분한 통화 품질을 확보할 정도로 이제 상위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재미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녹음 통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 있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려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작게 얘기해도 충분한 볼륨으로 들어가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좀 원활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한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사용해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좀 목소리를 많이 낮췄어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좀 들리기는 했는데
수준이 좀 많이 작았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대화통으로 가보세요. 일반적인 대화통이나 중화권 목소리를 높이는 대화통으로만 해도 아마 충분한 본인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한쪽 이어폰을 써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폰을 뺄때 한쪽 빼면서 근접센서만 가려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내가 어느 쪽 마이크가 지금 핸드폰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통화를 하면 상대방한테 어느 쪽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냐,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냐, 이 정도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확인해서 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어지간한 장소에서는 다 통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지하철 안에서의 통화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하철 안에서 통화하는 거를 좀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지하철이나 공사장 근처에서 부득이하게 통화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껴서 이렇게만 가져다 대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하니까, 뭐 굳이 꼭 재미있기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껴서 통화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해도 쓸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비알레 제오미니2의 통합 품질 테스트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